백채,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도 될까? 괜찮단다.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. 그럼 어디 보자. 너에게 계속 묻는 것도 미안하니까 내 이야기라도 해줄까? 저 데니 아닙니까, 데니? 아, 드디어 이 책을 봐주었구나. 역시 정말 아름다운 눈이야. 사실 내 한쪽 눈은 의연이란다.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없었지. 어릴 적엔 어머니께서 그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지내셨지.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정말 어두운 눈이 되어버렸어. 어둡고 조용한 그 눈엔 어느샌가 아들인 나조차 비치지 않게 되었어. 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를 사랑했단다. 그 눈동자가 자랑스러웠지. 레이첼, 너는 부모님이 미웠니? 아니요. 그럼 어째서 자르고 꿰맨 거지? 가족을 원했어요. 그렇구나. 계기는 뭐였니? 계기? 네, 스니프님 다녀오세요. 뭐였을까? 아, 그러고 보니 집 근처 골목에서 강아지를 발견했어요. 작고 귀여웠어요. 하지만 정말 약해져 있었어요. 저는 그 강아지를 정말 키우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집에 데려오면 혼날 테니까 먼저 집에 가서 강아지에 대한 걸 말하려고 생각했어요. 뭐야 그죠? 넌 왜 그렇게 나한테 대드는 거야? 알코올 중독자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? 나는 일하고 돌아왔단 말이야. 돌아오고 싶지도 않은 이 집구석에 뭐 잘났다고 그런 말을. 당신 같은 알코올 중독자 경찰은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. 아이씨, 그러지. 술보다 네가 하는 말이 더 독해. 나빠요. 당신 같은 정신병자 아내를 나는 만난 나는 불행한 놈이야.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불행인 것이 틀림없어. 아, 어째서 넌 이렇게 불행한 거지? 당신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당신 때문에. 오늘은 주방에 있네. 이야기할 수 있을까? 너 늦게까지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? 여전히 말도 없고 머리는 돌아가냐? 저 너도 나한테 불만 있는 거야? 기다려. 당신 돈 가지고 어딜 가려는 거예요? 술 아니면 여자? 또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? 웃지 마. 시끄러워. 나는 내 행복을 살아갈 거야. 그럼 내 행복도 사와주겠어요? 불행한 저에게도 행복이란 걸 사와주면 좋겠네요. 불행한 주진 내 돈까지 갉아먹을 생각이야? 정신병에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. 그렇게 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나에게 떠넘기다니. 더러운 남자, 더러운 손으로 내 인생까지 더럽혔어. 머리도 몸도 성격도 술에 찌들어있어.
그게 아빠 있잖아. 정말이지 불행한 집안이구만. 나한테 술이 필요하다고. 혼자서만 도망가지 마. 당신이 이 집안을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.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전부 당신 탓이라고. 무능력자, 시끄러, 이 미친놈. 당신과 결혼한 탓에 난 다 끝났어. 나라고 좋아서 때리는 게 아니야. 때리게 만드는 건 너라고. 정신 나간 여자, 뭘 생각할지도 모르는 기분 나쁜 딸까지. 내 인생은 너희들이 박살내고 땅에 처박은 거야. 엄마, 언젠가, 언젠가 날 죽여. 이야기 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써야 돼. 아, 레이첼이 들고 있던 총이 저건가 보다. 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바로 이걸. 이걸로 그 사람을 쏴서 죽일 거야. 연화공주님 어서 오세요. 누가 뭐라고, 내 마지막 감방은 여기 숨겨둘 거야.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녀석은 후회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겠지. 내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신이 울었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. 내 탓이 아니야.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이 나쁜 거지. 엄마, 레이, 뭐 하는 거니? 엄마, 저기 할 말이 있어. 저기, 나는 지금 너를 돌볼 여유가 없단다. 엉망진창이 된 주방을 정리해야 되고 네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을 여유 따윈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단다. 들어줘.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하면 화낼 거잖아. 굉장해. 왜 너도 말을 듣지 않는 거니? 너 때문에 이 지옥에 붙잡혀 있는 거야. 너라는 존재가 밉다고. 그 사람과 나의 연결고리를 보낸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어. 2층에 있는 네 방으로 가. 엄마 말을 들으면 내 이야기도 들어줄 거야? 어서 빨리 가! 이상 나를 불행하고 나쁜 엄마로 만들지 말고. 누구도 상대의 말을 듣지 않아. 왜일까? 엄만 저기 뭘 숨긴 걸까? 말을 듣게 할 마지막 한 방? 곤충,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. 황량님 어서 오세요. 마지막 수단. 결국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. 그리고 나중에 그때 그 강아지를 또 보러 갔어요. 그랬더니 강아지는 아주 약해져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어요. 제가 그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니 강아지는 저를 물었어요. 게임이 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그다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. 정신을 차리니 저는 제 방에서 그 강아지를 고쳐주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건 금방 들켰어요. 그날 아빠와 엄마는 너무 시끄러웠어요. 착한 아이네. 정말 귀여워. 계속 곁에 있어도 된단다. 괜찮아, 무섭지 않아. 네 탓이야. 저희가 이상한 건 다 네가 미쳤기 때문이야. 아니요, 그 아이가 이상한 건 당신 탓이잖아요. 아, 참을 수가 없어. 무슨 짓이에요?
오늘은 심하네. 주방 옆으로 가볼까? 디넬프님 해결을 잘하고 오셨나요? 여기도 지금 게임도 싸고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들어간다. 거기서 본 건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. 아, 소리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봤구만. 그렇지. 나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어. 여기 있는 것들 전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. 그러니까 너도 죽어줘야겠어. 강아지가 방으로 가야 돼. 그 방에 있던 피가 강아지 피구만. 그러고 보니 엄마가 권총을 숨겼었지. 이때를 위해서. 그럼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? 엄마야, 엄마야. 총 안에 들어있어. 빨리 방으로 가자. 아, 아닌가? 아빠를 쏜 건가? 무섭지 않아.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.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. 네 아빠가 미쳤다고 생각하냐, 레이? 하지만 레이, 너도 마찬가지란다. 방에 숨어서 그딴 데다 말을 붙이는 너도 정상은 아니지. 그 상자를 열어봐, 어? 역시 너도 마시가 있구만. 뭐야 그 개는? 얼기설기 기어오는 시체잖아. 어차피 그 개는 네가 죽인 거겠지. 걸라는 배를 꿰매고 입을 꿰매고 기분 좋았나? 아니요. 이 아이는 내 것이 됐을 뿐이야. 이상적인 나의 강아지. 저기 아빠, 나의 이상적인 가족이 되어주세요. 그렇군요.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건 사실이었네요. 사실이었고 아빠를 죽였군요. 괜찮아, 내가 고쳐줄게. 그리고 저는 아빠랑 엄마의 몸을 꿰매 붙여줬어요. 사이좋게 딱 붙였어요. 그리고 아빠의 나쁜 손은 인형의 팔로 바꾸어 주었고, 엄마의 입은 활짝 웃는 것처럼 입술을 실로 꿰매줬어요. 그게 이상적인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니까. 계속 새 가족과 강아지와 놀아서 즐거웠어요. 그랬는데 경찰이 모두 데려가 버렸을 때는 슬펐어요. 그랬구나. 레이첼, 네 슬픔은 잘 알겠어.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니? 그 후에 네가 들어간 보호시설에서도 작은 동물들이 죽었었지. 왜 죽었는지 알고 있니? 네가 한 거니? 네.
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거니? 귀여워했었다고 들었는데. 귀여워했었다. 네, 맞아요. 아주 좋아했어요. 하지만 아니었어요. 아니었어? 네, 가지고 싶었어요. 가족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, 나의 것이면 좋겠다고. 하지만 어째선지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었어요. 잘 되지 않았다라. 너는 더 많은 나만의 것을 가지고 싶니? 레이첼? 내 어머니는 자살했단다. 내 눈이 어머니를 죽였단다. 네 눈동자는 마지막으로 봤던 어머니의 눈동자와 아주 닮았어. 어둡고 고요하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그 눈동자와 나는 너의 눈이 좋아. 나는 네 눈동자, 그 어두운 빛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단다. 네 소원을 무엇이든 이뤄주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. 쟤 열받았나? 쟤기 부셨어. 기분 나쁘네. 이딴 걸 보여주다니 뭐 어쩌자는 거야? 이걸로 레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건가? 그 권총, 실과 바늘, 그 방에 있던 시체 인형, 레이첼 가드너, 레이. 여긴 그 녀석의 관리층이란 건가? 그럼 이곳의 살인범은? 가자.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방에 못 들어간다면 눈깔병신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아무것도 없고. 아무것도 없고. 가짜구. 꽃 챙기게 되지 맨 개짜구. 갑시다. 열려 있구만. 아예 일어나 임마. 푹 잤잖아. 일어나라고. 쟤? 미안해. 나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. 시끄러워. 그딴 거 아무래도 좋다고. 잘 들어. 레이, 대답해. 2층에 온 녀석들 네가 죽이는 거냐? 아이, 제대로 설명해 보라고. 레이첼한테 난폭하게 돼야지 맞지? 위험하잖아, 이 자식. 가까이 오지 마. 너는 정말 단순하고 추악한 녀석이군. 데니 선생님. 이런, 잘 잤니 레이첼? 너를 대신해서 너에 대해 전부 잭한테 전해줬단다. 그런 어두운 눈을 하다니. 당장이라도 그 눈 속에 빠져버릴 것 같구나. 무슨 소리라는 거야? 여기까지 와서 네 담당층에 너한테 죽는 거야?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저기 레이첼, 이제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. 이해해 주렴. 나는 네 머리를 쓰고 싶지 않단다. 어이, 시끄럽군.
닥쳐! 말했지, 나도 필사적이라고. 여기서 그녀를 깨닫게 해야 한단 말이야. 그리고 너도 알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괴물인 주제. 레이첼은 자신만의 이상적인 가족을 원해서 부모를 죽인 소녀야. 나는 그런 그녀의 카운셀러였지. 그리고 그녀는 나의 부탁으로 2층의 주인이 되었어. 뭐 신부님은 그다지 내켜 하시진 않았던 것 같지만 나는 그녀라면 괜찮으리라 생각했지.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를, 그녀의 영원한 고독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말이야.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망가져버렸어.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방에 있던 성서 한 권으로 말이야. 블록 관리자로서 쓸모가 없는 너를 배치하는 걸 역시 신부님은 허락하지 않았단다. 저기 레이첼, 냉정했던 네가 어째서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거니? 저는 나의 이성을 원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으니까. 하지만 성서에는 적혀 있었어요.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건 나였어요. 아, 그랬구나. 평범하고 깨끗한 더럽혀지지 않은 인간인 척해서 죽으려고 한 거였구나. 그것이 잭, 너라면 레이첼은 죽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. 멍청한 주제, 신에게 맹세하고 게다가 그녀의 신이 되어버린 너라면. 하지만 레이첼, 너도 이제는 알고 있는 거 아니니?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,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. 마음속 어딘가 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? 최악이고 최고야. 자, 잭, 선택할 때야. 이대로 여기서 죽을지, 내 이해신을 버리고 혼자서 여길 나갈 건지 어떻게 할래? 이제 진실은 바뀌지 않아. 레이첼은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어. 결론적으로 그녀는 너를 속인 거야. 레이, 데니가 말하는 게 진짜야? 맞았지.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? 잭, 저기, 아직 나의 신으로 있어줄 거야? 넌 아직도 자신을 나한테 맡길 생각이야? 나는 내 놈의 신 같은 게 아니라고. 멋지군. 그 말대로야. 정답. 자, 레이첼, 이제 너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너다. 소원은 내게 말하렴. 무엇이든 가져다 줄게. 그리고 잭, 너는 이제 가도 좋아. 어이, 너 좋을 대로 해석하지 말라고. 잭, 레이첼. 내가 한 일은 더러워. 죄를 범했어. 그걸 알고 있었어.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. 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. 어째서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어. 저기 잭, 안 될까? 아니야. 잭은 나의 신이 아닌 거야. 하지만 잭, 나는 필요해. 나의 신이... 레이첼, 네 눈은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워. 잭, 미안하군. 너를 보내주기로 했지만 안 되겠어. 내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그녀의 바램이니까 말이야.
자, 죽든 살든 그녀를 쫓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, 잭. 나는 그녀의 선을 위해 그녀를 도울 거다. 제게 기다려. 쐈나? 쏜 거야? 왜 근데 멀쩡한데? 이 자식 어디 간 거지? 어이, 왜 다시 물이 고여 있는 건데? 설마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? 아, 뜨거! 웃기지 말라고! 역시 이건 잭한테 안 먹히네. 저 녀석 기다리라고 했잖아! 뭐야, 세탁기에 숨어 있었어. 헐. 제기를 겁주기는. 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. 먼저 돌아가서 잡아주겠어. 야, 그 정도쯤 해도. 3, 2, 어? 1. 헐. 이 자식. 굉장해. 이것도 안 통하는구나. 하지만 역시 불은 싫어하는 것 같네. 장난하지 말라고. 그 녀석 자기 방으로 도망친 건가? 오, 뭐야. 어! 바비, 바비, 바비! 기다려! 바비! 아잇! 깔렸습니다. 돌굴러 가유! 아, 왜 못 들어가? 저긴데. 돌 굴러가유. 그렇지. 아, 베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뭐냐고! 이거 미쳤냐고! 작작 좀 해. 웃기지 말라고. 누가 봐, 이 멍청한 녀석. 10분 전부터 보셨으면 매치가 잘 안 되실지도. 어이, 언제까지 도망갈 생각이야? 쏠 거냐? 쏘면 잭은 죽어? 너한테 죽을 바에는 먼저 죽여줄 수 있다고. 그건 이제 안 돼. 안 된다고. 처음부터 틀린 거였어. 난 지금이라도 죽어야 돼.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. 하지만 나는 더러우니까 분명 신도 원하지 않을 거야. 나는 필요 없는 거야. 그걸 죽여주겠다고 신에게 맹세해 준 건 잭이었어. 하지만 신은 없다는 걸 알았어. 그런데 잭이 나의 신이 되었어. 레이, 잘 들어. 몇 번을 말하지만 난 신이 아니라고. 알고 있었지. 뭘 알겠다는 거야? 거짓말은 모두 들통났고 나의 신은 죽었어. 기다려. 제기를 사람 말도 안 듣고 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도망가다니. 예, 주무세요. 그러면 저한테 허락받아요. 열려있군.
졸리시면 주무셔야죠. 네, 주무세요. 도망치기만 하고 말이야, 너. 말 좀 해봐. 더 이상 너하고는 할 말 따위 없다는 거지, 누구 말이야? 더 이상 너 따위한 할 말 따위 없다는 거지. 너답지 않게 엄청 빈틈이 많네. 이 자식. 날 뛰지 마. 금방 죽어버리잖아. 내 이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야? 너답지 않아. 뭐 괴물인 건 나도 잘 알아. 꽤나 힘들지. 하지만 괜찮단다. 이 거리에서 머리를 관통하면 쟤 아무리 괴물이라도 죽을 거야. 이 자식이. 미안, 선생님. 네, 철. 레이첼. 데니 선생님, 잭은 내가 죽이고 싶어요. 그렇구나. 알았다. 그리고 나도 이제 지쳤어요. 이제 끝내고 싶어요. 데니 선생님, 미안해요.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미 살인으로 가족을 만들어서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괜찮아. 내 신 말고는 뭐가 됐든 상관없어. 어떻게 됐든 알 바 아니야. 하지만 잭, 마지막으로 잭만은 내가 내 손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. 하고 싶다면 해라. 죽고 싶다. 나를 죽이고 싶다. 끝내고 싶다. 애초에 넌 엉망진창이야. 그런 건 알고 있어. 그럼 개소리 집어치우라고. 개소리 같은 거 아니야. 진심이라고. 정말로 잭을 그러냐? 내가 너 같은 애송이를 상대로 죽일 리가 없잖냐? 싫어. 싫어. 잭. 끝내고 싶다면 내가 해주겠어. 싫어. 뭔데 임마. 네 소원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거라고. 나를 죽이지 마. 지금의 나를 죽이지 말아줘. 뭐? 잭은 이제 나의 신이 아니니까. 나의 신은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. 나의 신은 죽였다고. 그렇군. 네 놈이 말하는 신은 죽었다. 내가 죽였다. 하지만 난 안 죽었어. 알고 있지? 너를 죽여주겠다고 한 건 누구야? 나의 신. 아니! 나야. 나라고.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니놈의 신도 아닌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. 하지만 나는 이상해. 더러워. 그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? 나는 살인범이다.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해서 몇 명이고 죽이고 다녔다고. 하지만 말이지, 나는 너나 데니같이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도망치거나 하진 않아. 부모인지 신인진 모르겠지만 그딴 것들 때문에 행동한다니 개소리하지 마.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 정해서 행동하고 있다고. 내가 나라면 너도 너잖아. 아니야? 나는 나? 그래. 내가 너라면
네가 너라면 자기 일은 자기가 정하라고. 이봐 레이, 눈앞에 보이는 나는 누구냐? 책. 아, 왜 이렇게 오글거리냐. 그래, 신이 아니지. 잭은 처음부터 잭이었어. 아, 임마, 넌 미친 주제에 너무 진지한 게 문제라고. 어이 레이, 눈앞에 있는 건 나다. 그걸 알았다면 레이, 나를 원한다고 해. 죽고 싶다면 나한테 죽고 싶다고 맹세해. 너 자신에게, 그리고 나에게 맹세해. 제게 맹세할게. 그래, 나도 너한테 맹세해주마. 아이, 언제까지 콧물 찔찔 흘리고 있을 거야? 하지만 콧물이 흘러나오는 걸. 멍청해! 코르벨이나 먹고 이 자식. 지금부터 여길 나갈 거야. 어떻게든 하라고. 응. 그보다 여긴 네 담당층이잖아. 출구 어딘지 알아? 실은 여기서 위로 올라간 기억이 없어. 뭐? 진짜야? 관심도 없었고. 하지만 이 거실에 현관이 있어. 그럼 일단 현관으로 가보자. 잭? 좋아! 움직이지 않는군. 그런 것 같네. 팔로 막.